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라고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밖에서 보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밖에서 보면서 본 사람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역시 밖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내면에 있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밖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고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다른 복음은 사진을 잘 기자가 찍어서 아주 빈틈없이 잘 밖을 보여주는 것 같다면 또 요한복음은 그 안에 들어가도 이 실내가 어떻다고 그런 것을 전부 찍어서 보여주는 안한박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라고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를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역시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 때도 많이 받았고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요한이 있었고 요한은 어린애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던 그런 제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6시간 동안이나 지켜보면서 울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마지막 주님이 제자를 부릅니다. 요한아, 예, 네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던 그런 제자가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심정이 사랑인데 사랑은 무엇이냐 하는 걸 말할 때 다시 말해서 사랑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주는 만큼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사랑이에요.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이지 있는데 안 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만큼 말하고 가지고 있는 만큼 주고 가지고 있는 만큼 행동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했다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었느냐? 죄 아래서 멸망해서 지옥 가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죄값은 사망인 자기 아들은 죽일지라도 우리는 죄값의 사망으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사랑은 독생자라도 품속에 있는 아들이라도 끄집어내서 누군가 필요하면 주어서 죽이라고도 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해라 했는데 어림도 없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하지. 사랑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사랑이 없다. 근데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하려는 사람은 없어. 자, 없으니까 받으려 해도 없고 하려 해도 없어.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만 있어. 사람의 사랑도 받으려는 사람만 있어. 근데 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인정이라는 사랑도 있고, 애정이라는 사랑도 있고, 감정이라는 사랑도 있고, 포함해서 박애주의라는 사랑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랑이 통틀어 다 짚어버려도, 인간이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부딪힐 때는, 그 사랑이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은 사랑의 힘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사랑입니다. 다시 사랑은 해결하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고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예. 불순종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는 순간에 마귀 지배 아래 들어가서 마귀에게 속였어요.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범죄하는. 그러니까 원죄가 인간에게는 사람이 있으나 원죄 인간에게 있기 이전에 더 실제적 영적인 원죄는 마귀에게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놈이 죄를 짓는 근성을 가지고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죄값으로 죽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 마귀의 일은 누구하고 오나요? 누구하고 오죠? 마귀의 일은 에덴 동산에 보니까 하와하고 아담하고 오더라 이 말이오.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게 마귀 일이요. 지옥 보내는 것이 마귀 일이니 그런 마귀의 일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그 일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응? 누가 눈치챌래 눈치챌 수도 없도록 전부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념의 사건은 다 이 마귀 역사다. 근데 뭐라고 또 그 뒤에 말하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자, 종자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은 종자가 변했다. 이제는 다시는 변하지 않는다. 왜? 영원히 죄의 씨, 아담의 씨, 그게 오죽하면 다윗 같은 성군이 나는 죄악 중에서 내가 이미 뱃속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것이 생겨나서 죽은 것이 태어났다고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담 이후에 다 죄의 씨,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자 육신은 태어났는데 내 영혼 이미 죽은 것이 죄값으로 태어났으니 이 육신이 죽었단 말은 사라져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영이 죽었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서 이 영혼이 고통만 느끼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닿기 때문이다 그랬어.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씨란 말입니다. 그럼 씨와 종자가 다를 바가 없죠. 다를 바가 없죠. 예. 제가 지금 복숭아를 먹고 심었더니 복숭아에서 과거와 똑같은 복숭아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씨와 나무와 이 열매가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자 쉽게 말합시다. 소가 새끼는 못 나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개가 새끼 나면요? 모든 종자가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는 종자라 이 말입니다. 이 거듭나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지면 마귀의 자녀요.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지금 전부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나는 그래도 거룩하지 죄가 없지.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당신이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졌고 마귀에 속했다면 당신은 지금 종자의 근본부터 속고 있는 거야. 회개하라는 말은 속지 말라 그 말이야. 속지 마라. 응? 어째서 너는 분명히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버젓이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얘기요. 우리 최고의 실패자가 누구냐. 속는 겁니다. 나는 죄 없어. 그래도 몇십 년간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모태부터 예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겨대도 그가 만약에 죄를 졌다면 죄가 뭐라고 했죠? 시작. 불순종. 응? 불순종. 여기 불순종 나는 안 했습니다 하고 장담하고 자신 있게 나타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는 여러분 거의 죄를 경계하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키는데 마귀 역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게 지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모르게 지키해서 내 속에 차곡차곡 적재해놓고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 그 속에서 내 죄가 회개치 못한 죄가 적재된 것이 튀어나올 때 그때 같은 절망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그때 죄를 숨기지 못하도록 내가 한 말씀이 빛이다 그랬죠. 빛으로 보는데 어디서 숨겨?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것은 빛이 같기 때문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인데, 죽음에서 사는 일인데 반드시 깨닫는 자는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무도로 죄를 두고 죽음의 내일을 기다리겠어요?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인가 보다. 그러지요. 예.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그게 아니라 경험의 아버지. 같이 경험의 아버지. 그가 나를 낳았다 이 말이요. 낳았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거듭나야 천국가. 예수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늙었거든요. 어떻게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이게 세상이 가진 지식 아닙니까? 근데 거듭난다는 말을 영적 세계에서 세상에 알아듣는 지혜가 있다면 그들도 예수 믿겠죠. 예, 거듭나야 한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우리가 그런 그가 나를 낳은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진짜 내가 그의 경험의 자녀요 그의 씨로 났다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심박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죄를 짓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고 강한 질문을 내던지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러 예수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와 함께 마귀를 멸하는 용사 중에 용사인데 어떻게 그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밑에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자는, 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자, 의의를 행치 않는다. 이 지구상에 의의가 없지요. 하늘에 손 하나님 말씀만 의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살지 않는 자. 참 우리는 성경을 깊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주님이 염소와 양을 다 갈라놓은 다음에 염소들 보고 말하셔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하니까, 우리가 왜 들어가야 돼요? 하고 따져. 잘못이 뭐 있냐 이 말이오. 우린 잘못 없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느냐?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 안 줬어. 심각해.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지 않았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어.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쳐다나봤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했어. 아니, 주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그랬었으면 저들이 반드시 잘 받들어 모셨죠. 이놈아,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야. 악인은 영벌에, 악인이래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인은 영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에 걸렸는데
걸린 걸 모른다 이 말이야 지금. 걸린 걸 모르는 거야. 교회가 못 오는 곳이냐? 마귀 일을 다뤄서. 반드시 마귀 역사를 이기는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예수가 일하는 곳은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고, 마귀 역사에 있는 곳은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예수도 역사도 없고 마귀 역사도 없는 설교를 윤석전 목사가 한다면 여러분을 어디서 죄에서 사망해서 지옥에서 마귀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오. 응? 우리는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귀와 더불어. 왜? 마귀가 사랑하는 거 봤어. 마귀가 뭘 사랑하는 걸 봤냐고. 마귀 사랑은 전부 거짓말이오. 거짓말. 응? 거짓말. 응? 그래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래. 그러면 교회가 뭘 말해야 되느냐. 시종일관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순종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고 계명이 바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들은 소식인데 몰랐다. 그럼 되겠냐 그 말이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응? 그 뒤에 결론을 내놔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찌하여 아우를 죽였느뇨.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응? 아우를 죽여. 왜 죽이느냐. 아우의 행위는 의롭고 자기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 자 여기서 잘 판단해요. 악과 의는 공존하지 못하는데 따로 있지 않고 항상 악은 의를 도전해서 때려부셔서 같은 악을 만들려고 드는 게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게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핍박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시작하라 그 말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좋은 일만 했는데 왜 나보고 죄인 시비가 많아? 그거 당연히 시비가 있지. 의의를 행했으니 그걸 때려보시려고 하는 마귀 역사. 응? 마귀 역사. 응? 이게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목사님 몰래 밑에서 완전고 네. 선영 나는 모른다고 합시다. 주님은 다 알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것인데 어디서 그런 장난기 있는 예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누구냐? 예물이요 제물인데 아니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데 짐승이 살아서 여러분 저 성막을 왔다가 성전을 왔다 갔다 돌리는 거 봤어요? 응? 다 죽어 있지요. 여러분 제물은 이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응?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 이게 악한 행동이거든. 악한 행동.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깔보고 우습게 하는. 어? 응? 그래서 오직은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 흠과 점도 티도 없이 예배하라. 그분에게 올려드리라. 여러분 항상 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도전해서 언제든지 의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자,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근데 천사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천사가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도전하잖아요. 도전해서 그는 흑암의 영원한 절박에 큰날의 심판때까지 갇혀서 이제는 그는 이제 심판만 기다려 지옥 갈날 때만 기다리잖아요. 지금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복음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핍박이 없는 시대가 있었던가? 없었어요. 핍박을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말고 다
당연하게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당연하게. 예. 전 뭐,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뭐, 핍박을 안 봐도 본 때가 없잖아요. 안 봐도 본 때가. 그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당연하게. 왜?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잘못했어요? 와서 병 고쳐줬어, 귀신 쫓아줬어, 소경을 보게 했어, 귓머리를 듣게 했어, 벙어리를 말하게 했어, 안진뱅이 일으켰어, 죽은 자 걸어가게 했어, 죽은 자 살려줬어, 배고플 때 먹여줬어.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까? 응? 가장 죄인 중에 죄인, 죄수로 취급해서 저주에서 매달아 죽이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의인은 악이요,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정말로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진짜 신령한 의이다 이 말이오. 세상은 자기들의 악이 의로, 악을 의로 보고 있다니까. 의로운 일로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 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뭐냐 그 말이오. 세상이 뭐냐, 통틀어서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 이 말이오. 그러니까 본문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 우리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안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고 신령하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 잘 믿는다는 옆에 사람이 힘들게요. 자, 눈은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잘 알아야 돼. 우린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말은 믿는데 실상은 세상의 앞제비, 마귀의 앞제비. 제일 악한 일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기면 더 지옥 뿌리는 거 제일 악한 사람 아니고 사람? 그게 악한 사람들이지. 이런 악한 사람들을 선한 포장을 하고 교회 와서 이 기독교인이라는 무늬만 가지고 대단히 신령한 채 거룩한 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의의 도전을 받았다면 그건 반드시 세상 앞제비요, 마귀 앞제비라면 아닐 수가 없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어려운 일만 생기지? 왜 나는 힘든 일만 생기지? 이런 힘들게 만드는 자체가 신앙생활을 교회하려고는 세상의 괴계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왜 이러시나? 우리 잘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자라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우리 잘 들어야 된다 이 말. 저는 이런 수 없는 경험으로 산 것이 얼마나 성경을 보면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몰랐으면 좋지. 몰랐으면.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그 지긋지긋하게 핍박할 때 내가 동네 사람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 같이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같이 만날 때마다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야, 어떻게 너 집은 말이오. 응? 그냥 예수 믿는다고 집안이 그러냐? 그 안 믿으면 되는데 부도로 그렇게 그냥 그 힘들게 하냐? 나의 분명한 대답은, 야, 우리 집안에 누가 그러대? 누가 힘들게 하대? 우리 아버지 한 분이 그래. 우리 아버지만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 우리 보고 믿지 말라고 하지 뭐 아버지 보고 믿으라고 좀 해가서. 똑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게 내 생각이 꺾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 생각하면 타락할까 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이 주시는 거예요. 응? 자, 어떤 때는 학교도 못 가네. 어떤 때는 뭐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농번기에 농토가 다 놀아나 버리다네. 막 두 집안 싸움 때문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근데 그때 만약에 아이고
예수 믿다 빌어 먹겠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이런가? 응?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편에 딱 들었으면 저는 아마 기독교인의 핍박의 1등 교수가 지금 되어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꿈찍하고 섬찍한 일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소서 끝까지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의의를 뺏는 것과 천국을 뺏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왜 괜히 미워해? 응? 왜 괜히 미워하냐고. 뭐 잘못한 일 있어? 아무 잘못은 일 없어. 근데 그냥 미워한다 이 말이오. 응? 직장에 가도 보세요. 술 안 먹는다고 미워하고 담배 안 핀다고 미워하고 예배 안 빠지고 한다고 미워하고 아, 좋고 뭔 상관이 있어. 괜히 미워. 미워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으니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응? 악은 의의를 파괴하려고 하니 절대로 당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응? 보세요. 세상이 미워할 까닭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보세요.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 박애주의로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환경을 돌보는데 예, 70%가 훨씬 넘는 분량을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칭찬하는 거 봤어요? 교회 칭찬하는 거 봤냐고. 남이 욕하니까 교회가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라. 우린 핍박과 잘못은 분명히 간주해야 돼. 분명히 기사나야 된다니까? 응?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 가부장제도 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내지, 아니오라든지, 뭐, 그건, 만약에 불순종한 일이 벌어진다. 동네 소문이 바로 나지. 아무개는 말이요. 지 아버지가 말했는데 말 안 듣고 저렇게 한다고 소문이 확 나서, 야, 걔하고 놀지 마. 야, 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은, 뭐, 부모가 애들이 잘못해서 야단치면 경찰서에 고발한다니까?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대치되가면 더 아주 극과 극으로 가는 이때가 어느 때냐? 마귀의 전성기인데, 마귀의 최고의 전성기가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 좀 그렇게 좀, 그럼 우리는 마귀의 전성기에 그들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며 그들대로 행위를 같이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전부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왜 이쪽으로 가냐? 그래요. 세상은 전부 다 세상이 만든 요구대로 유행을 따라 문화를 따라 전부 다 지금 가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반대로 가냐? 그럴 수밖에 없지. 이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핍박이 와도 아 내가 의가 있구나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만큼 공짜가 아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이 말.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께서 시큰 아버지에게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핍박받고 나서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그냥 방바닥에 피가 흥분하게 그러면 그걸 다 닦아내면서 아니 참 신기해 진짜 얼굴은 확 눈이 밝아가면서요 밝아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합니다. 그냥 아니 웬 찬송이 나와 입에서. 엄마 얼굴을 보면 찬송할 수 있는 얼굴이요. 실컷 그렇게 고통당하고 웬 찬송이냐.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의가 정말로 내 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의요. 이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밖에서 볼 때는 핍박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육체는 한없이 괴로우나 내 심령은 한없이 의가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야. 의의를 뺏기지 않는 것이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미워한다는 일을 당연히, 응? 당연히. 그니 뭐, 교회가 무슨 잘못이 또 교회를 향해서 그냥 핍박을 해야 됩니까? 응? 별 핍박을 다 해도 성경에 핍박 받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한 것이요. 우리의 보수인 예수께서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핍박으로 죽으셨으니 그러나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핍박하고 죄 아래에서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단 말은 없다 이 말이오. 영원한 지옥의 멸망할 뿐이라 이 말이오. 여기 핍박받는 자가 있거든 의가 있음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을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감사한 일 아니오? 근데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괴롭다. 응?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 핍박의 어려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힘들기 시작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도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그 핍박이 별것 아니고 어려움이 별것 아니고 그냥 내게 지나가는 맞바람 정도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핍박받는 의의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망각하면 결국은 지고 말아요. 어? 나는 핍박이 두렵고 자기들의 상황이 어려워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힘들어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어? 제가 이번에도 일부 예배, 지금도 일부 예배 설교 때 그랬어요. 이번 집회할 때 월요일 날 정말로 힘들었다. 내 말로는 한마디도 왜 말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있겠냐? 내 속에서 자꾸 그렇게 나를 아주 약하게 만들면 결국은 못하겠다가 나와. 못하겠다가 나와. 그러나 이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니. 사명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야. 내게 주신 사명이니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 뵐 때 설교 다 마치고 통성기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제가 강단 밑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가장 영광스럽겠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회와 찬스가 오늘이라면 내가 오늘 설교에 못 나갔다면 그런 기회가 없잖아. 이 기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이 오면 무슨 기회 이겨야 할 기회예요. 패배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여러분 마귀 따라갈 그런 때가 아니라 이겨야 할 때. 언제까지 있느냐?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가냐? 그거 언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 세상에 존재하는 마귀가 존재하는 한 내가 존재할 때까지라는 사실 잊지 말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라 이 말입니다. 뭐 다른 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 이 핍박이 언제 끝나나? 이 핍박이 언제 끝나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착각하지 말고 그냥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의가 있는 한
근데 내가 의의를 포기하면 핍박이 끝나. 세상 같은 패거리 가든 내가 핍박합니까? 끝나지 마라. 두렵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다는 것은 의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다. 감사하죠. 정말. 이 복숭아가 있어요. 이야, 맛있다. 근데 이것은 먹으면 끝이 나. 근데 세상에 핍박은 마구 없다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 주님이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을 때까지 내 인생이 존재할 때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존재하니까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 알아들었어요?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 응? 그게 우리가 미워할 때 미움을 당하는 것이 괴롭다 그럼 질 가능성이 충만해. 그럼 질 가능성이 넘쳐. 난 그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자,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핍박하는 형제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증거야. 그럼 의가 있으니까 불의한 자를 바라볼 때 뭘 느끼느냐? 저 사람 저러다 지옥 가면 안 되지. 예,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 돈을 떼먹던 하여튼 내 팔을 잘라가던 무슨 일이지도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정신. 응? 주님이 마지막에, 응? 예, 십자가에서 뭐라고 도대체, 응?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를 사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화려한 정말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미사 여부의 화려한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구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하,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겼다. 그런 사랑이 있다는 증거는 자기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예수 흘린 피로 회개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 아래서 지옥 갈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왜? 사랑하신 십자가의 피의 중심과 그 십자가의 현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알아듣습니까? 야,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 어떤 때는 저도 석전아 너 진짜 주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검토를 해봐. 그럼 이 정도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은가? 석전아 성도들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근데 이 정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맞은가? 맞은가? 왜냐? 사랑은 더 못해서 갈망하는 게 사랑이야. 다치 사랑은 더 못해서 갈망하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더 못해서 갈망하는 것이 사랑이 사랑인데, 응? 이 사랑은 세상 처럼 이렇게 인본주의적, 박애주의적, 인정애정,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그걸 초월했어. 감정은 기분 나쁘면 사랑 집어치우잖아요. 걷어버리잖아. 그럼 하, 그렇게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없어도 숨쉬고 잘 살면서 너 없으면 못 산대. 너 없으면 못 살아. 응? 그래 놓고는 진짜 결혼해서 살 때 보면 치고 패고 난리를 내고 어쩌다가 저런 거 만나 살았나?
이렇게 감정적인 사랑은 변하고 인정의 사랑은 변하고 애정의 사랑은 변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자, 주님을 핍박해서 찌르니까 찌르는 만큼 인간의 허물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을 강하게 상하게 찢으니까 우리 죄악이 사라지고 그를 강하게 징계하니까 우리 징계가 사라지고 그를 강하게 저주하니까 우리 저주가 사라지고 그를 사정없이 밀에 치 때리니까 우리 질병이 사라지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도 다 이루었다 목숨이 떨어지니까 우리 죄가 무너져버려서 그가 고난의 분량만큼 우리에게는 큰 사랑이 표출되더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당하면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겠는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겠어? 그 사랑이 없거든 고민해야 돼. 내가 과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냐? 그 사랑은 내게서 생산이 안 되고 그런 사랑을 하셨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니까 계셔야 되니까 이제 주님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누가 말하지 않고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려온 자야.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메말르지 않는 사랑, 제한당하지 않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이제 죽은 사랑은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듯이 제자들이 정말로 복음 전도를 위해 수많은 영혼 지옥에서 살려고자 목숨 내놓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최고의 종말은 순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죽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세상이 죽이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가는 사람 핍박받은 사람 봤어요? 주일날 한 번 가는 사람 그것도 가지 말라면 알았어 안 가는 사람 핍박받은 사람 봤어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때 해야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스탑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오. 이게 의라 이 말입니다. 순종이 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자기 자신이 확증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확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죽기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려왔다. 주님이 무슨 기쁨이 있는 일이 있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지금 많이 알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많이 알잖아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가 찔릴 때 우리 허물이 사라지고 그가 상할 때 우리 죄가 사라지고 그가 징계받을 때 내가 받을 징계가 사라지고 그가 저주받을 때 우리가 받을 저주가 없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지옥갈 미천이 끝나버리고 영생과 천국을 자기의 고난으로 우리로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도 사랑함으로 항상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악과 의는 의가 악에게 도전해야지. 왜? 부셔서 의를 만들어야 되니까. 악은 의에게 도전해. 왜? 의를 악을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전투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의를 가졌거든 악을 때려부시고 그 악을 의로 만드는 것이 이걸 전도라고 한다 이 말이오. 이것을 설교라고 한다 이 말이오. 이것을 권면이라고 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마땅하고 이로써 사랑이 있는 줄을 안다. 자, 바울 형제를 위해서 전도하다 목숨 버렸어요. 자, 베드로도 버렸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 전거하는 현장을 가보고 마지막 순교지를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야, 이 사람들은 이 수많은 길을 오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의의를 들고 악을 때려부셔서 회개시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여기가 종착륙이 되어서 결국은 악 앞에 자기 목숨에 순교를 당했으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의인은 이긴 승리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성지를 가면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실제 증명되고 있음을, 그래서 더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것. 믿음이 사실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구나 해도 누가 말하기도 더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게도 정말로 사랑을 주소서. 가인같이 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의의를 가지고 정말로 불이 악을 정말로 건져, 악에서 건져낸 영혼을 살릴지언정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게 쳐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으니 이로써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결정 난다고 했으니 우리는 진짜 우리 신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계셔 내가 거듭난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다가 우리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음을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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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낙이 소망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며 사랑지 못하며 내 이웃 내 형제도 사랑지 못하는 내 영혼의 신세를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내 영혼의 신세를 어찌합니까? 주님 내게는 사랑이 없으니 나 위하여 기도를 주님까지 사랑하신 나의 주님, 나 위하여 기도를 주님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나, 사랑할 수 없는 나, 나도 우리 주님처럼